이걸 간장 넣고 물 넣고 콩이 어느 정도 익으면 잠깐 내려놓고 멸치를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비린내 안 나게 볶아요. 그래서 이거를 비린내만 나지 않도록 파삭파삭하게 볶아가지고 다 볶아지면 다시 콩을 염고 여기다가 이 멸치를 섞습니다. 멸치도 섞고 여기다가 물엿만 넣으면 돼요. 깨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꿀을 좀 넣을 거예요. 반지기까지는 맛있게 생겼죠? 여기다 이제 깨만 넣으면 돼요. 잘 보여? 여기다가 맨 나중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.
초간장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